트럼프 행정부처럼 위험천만한 대북 선제 공격이라든가 김정은 거세 전략으로 하게는 한반도는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남북 교류협력 정책, 통일 방안을 계승하지만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평화통일 경제 특구, 그리고 지속적인 지자체 간의 남북 교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 만드신, 못 이루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DJ식의 북핵 일괄 타결할 자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